레스토랑을 열고자 하는데 임시로 열었다가 닫는 그런 팝업 레스토랑을 해볼까 합니다. 아, 네. 팝업 레스토랑. 네. 그러면 사장님. 사장님. 아, 진짜요? 네. 어, 제가 사장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 레스토랑의 메인 헤드 셰프님, 차 셰프님. 네. 아. 아, 저는 요리를 너무 좋아해서 아. 네, 요리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면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불러준 데가 없었는데 옳았구나 했구나 옳았구나 옳았구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요리 프로그램을 좀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좀 배운 걸로 해서 뭐 약간의 뭐 재료 손질 그러니까 수셰프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수셰프요? 네. 수셰프. 네. 헤드 셰프님이 계시고 그 밑에서 헤드 셰프님이 이제 시키시는 것들을 이제 하는 수셰프. 막 아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고 아니 고 우리가 고 사연이나 이런 거 아니 저 앞에 라이브 공연을 그걸 차라리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네. 오늘 모인 자리가 네. 약간 파트를 정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아, 네. 주방팀이랑 홀팀이랑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네. 그죠? 홀팀에 누구랑 같이 일을 하시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셰프님이시고 요리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이쪽은 조세호 씨는 아직까지 조금 보류를 하고 이렇게 면전에서 아니 없을 때 이렇게 회의하면서 보류 이렇게 아니 그런 앞에서 세모 쳐 있더라고 세모 조세호 아니 세모 일단은 네. 그렇고 그러면 양쪽 다 하실래요? 그러면 약간 좀 고급스럽게 올라운드 네 뭐 깍두기 뭐 이런 식 깍두기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데 그러니까 밀어주는 거 그러면 수혁이가 지배인을 하고 부지배인 할래요? 그게 깍두기가 깍두기예요 부지배인 하니까 약간 사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6月18号，每周日晚间6点到8点，乡村西式快餐。